특별한 비밀 기다리는 중. 이준호, 유나를 위한 잊지 못할 생일 준비 중. 5월 말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준호 존경받는 남자 아이돌, 그리고 유나 아름다운 여자 아이돌이 거의 잊지 못할 기적적인 계획입니다. 이번 5월 30일, 수백만 팬들의 여왕으로 불리는 유나는 다른 어떤 날과도 다른 생일 축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준호 예술 경력에서 동료이자 친구로서 특별한 계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비공개 대화에서 이준호는 유나를 위해 멋진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최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는 눈에 환히 빛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유명한 커플의 동료들과 가족은 이 계획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소문이 팬 커뮤니티에서 번지고 있어 호기심과 관심을 자아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준호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프라이빗 파티를 열거나 유나를 위한 특별한 공연을 준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다른 팬들은 더 복잡한 가정을 세우며 뜻밖의 로맨틱한 여행이나 특별히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독특한 선물 같은 것을 상상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준호와 유나의 모든 팬들이 그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비밀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은 유나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 봅시다. 비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좋은 소식을 예고하고 있다. 비는 자신의 팬들에게 좋은 소식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14일, 비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정재훈입니다. 공유할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 정오에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게시했다. 그는 해시태그 좋은 소식을 추가하여 다가오는 발표에 대한 호기심을 더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그가 어떤 소식을 전할지 정확히 추측하려고 하며 아내 김태우와의 세 번째 아이, 한국 내 콘서트나 투어, 또 오는 새로운 컴백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에도 2020년에 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두 번 좋은 소식을 예고하고 다음날 발표했었는데 이 역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소속사가 새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키고 새로운 신인 배우를 계약했다는 소식이었다. 비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좋은 소식을 예고하고 있는 소식에 대해 무척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비가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할지 궁금증이 가득한데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가 월요일 정오에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그때까지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이번에 암시한 좋은 소식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아내 김태희와의 세 번째 아이에 대한 소식입니다. 비와 김태희 부부는 이미 두 아이를 두고 있으며 세 번째 아이가 출생한다면 그것은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내 콘서트나 투어에 관한 소식도 기대됩니다. 비의 무대는 항상 화려하고 열정적이어서 팬들은 그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컴백 소식도 여러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음악 산업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의 새로운 음악과 무대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좋은 소식을 예고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양한 추측이 퍼져나갔으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소속사가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키고 새로운 신인 배우를 계약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큰 소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는 그의 팬들을 항상 생각하며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발표될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도 너무나 이해됩니다. 비가 팬들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증이 가득합니다. 그의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팬들은 함께 설레이고 기대하며 그가 전할 소식을 축하하고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비는 그동안 많은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으며 이번에도 그의 소식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기다려보겠습니다. 비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좋은 소식을 예고하고 있는 소식에 대해 많은 팬들이 기대와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는 그동안 자신의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겼으며 이번에도 팬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나면서 팬들은 월요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와 김태희 부부가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다는 소문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두 아이를 가진 부부가 한 명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가정에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은 팬들 사이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컴백 소식 역시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비는 그동안 음악 산업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며 활약해왔으며 그의 새로운 음악과 무대는 팬들을 향한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인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며 팬들은 그의 새로운 컴백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좋은 소식 발표 이후 이번에도 다양한 추측과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항상 비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소식을 통해 비와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월요일에는 비의 좋은 소식이 공개될 것이며 그때까지 팬들은 그의 발표를 기다리며 함께 설레고 기대할 것입니다. 함께 기다려봅시다. 비의 좋은 소식 발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팬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소식 중에서는 아내 김태희와의 세 번째 아이에 대한 소식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비와 김태희 부부는 이미 사랑스런 두 아이를 두고 있는데 세 번째 아이가 가정에 합류한다면 그것은 더 큰 가족의 행복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팬들의 축하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콘서트나 투어에 관한 소식도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비는 무대 위에서의 열정과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무대에서 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팬들은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컴백에 대한 소식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는 음악적인 실험과 도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의 새로운 음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비의 음악적인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비는 자신의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이번에도 팬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선사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표를 기다리며 팬들은 함께 기대하고 그의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비의 좋은 소식이 공개될 것이며 그 소식을 통해 팬들은 다시 한번 비와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함께할 것입니다. 함께 기대하고 기다려봅시다.